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과 광주, 전남의 반대가 큽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두개 대형 공항이 인접해 서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 전라북도는 국제공항이 인접하면 새로운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새만금 신공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지만 충북과 광주 전남은 신공항 건설로 충북 청주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의 적자가 커진다며 반대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청주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들이 받게 될 타격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한국 항공대의 중간 용역은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국제공항 바로 옆에 중소도시 국제공항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사노세 국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공항 등은 거리가 가깝지만 상호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공항은 기존 공항과 서비스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오히려 이익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유럽의 4대 공항 중에 하나고 상당히 접근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비행편도 풍부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에도 만만치 않게 항공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광주 전남의 전북 신공항 발목 잡기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주변 광역단체의 간섭에 개의치 않고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새만금 공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